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엄중합니다.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합리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이유를 가진 개전, 전쟁이 개시된 경우보다 감정적, 일시적, 비이성적 판단 때문에 전쟁이 개시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전쟁이 개시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많은 세월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100년도 이전에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